만약 카페에서 저 여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라는 주문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뜨거우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게 있어? 와 같은 상황으로 전설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에이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준비한 코코보라 재산 능력 제3호! 바로 진공 챔버입니다. 우선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메일을 주신 분의 의견처럼 진공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 얼음이 많이 녹아 완전히 차가워지기 전인 그 짧은 시간에 진공 상태가 되면 끓어오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얼음을 야무지게 넣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공 온! 끓어오를 듯 말 듯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끓어오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끓어오르기도 전에 얼음 때문에 차가워진 것 같아 이번에는 온도를 체크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우선 온도는 70도로 좀 따뜻하게 하고 얼음이 녹아도 영향이 크지 않게 큰 컵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온! 제발 끓어라 유튜브가 유튜브가 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듯 여기 밑에를 자세히 보면 그냥 아메리카노입니다. 아, 다 녹았어. 역시 얼음까지 넣고 끓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얼음이 좀 더 차가우면은 덜 녹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얼음을 액체 질소에 넣어서 깜깜 야무지게 얼리고 커피의 온도도 살짝 더 뜨겁게 해서 도전해보도록 하죠. 이건 누구? 재빠르게 투한 다음 바로 진공 온! 그래도 이전 도전과는 다르게 약간은 끓어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얼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제 마음은 조금씩 초조해지는데 그래도 아직은 얼음이 남아있기에 조금 더 기다려... 오오오 끓는다! 와 끓는다! 우와 끓어! 그리고 얼음이 녹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얼음 있어! 얼음 있어! 얼음 아직 있어! 얼음 방금 있었어! 방금 있었어! 어?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도 반은 성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주얼적으로 별로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로 100도인 물보다 22도나 낮으니 진공 상태면 바로 되지 않을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먹을 순 없지만 알코올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끓는 점이 낮아서 그런지 전자레인지에 몇 번 안 돌렸는데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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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거 뭐야?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 고고고 얼음을 넣어주면 바로 문 닫고 진공 온! 와 비주얼이 어딨다 얼음이 뭐야? 바닥에 가라앉았어. 아 이게 바닥에 가라앉았네. 어 끓어 끓어 오! 얼음 있습니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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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녹았습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입니다. 어때요? 참 신기하죠?